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제 녹스라는 멀티 앱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APK 파일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녹스에서 이제 그 백업 기능이 있습니다. 그 백업 기능에 어떤 가상 이미지 내에서 어떤 중요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녹스 앱 플레이어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 멀티 앱 플레이어가 있고요. 그다음 멀티 드라이버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온대. 앞에서 제가 이제 요 녹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전 영상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실행을 시키고 난 뒤에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디바 같이 우리가 취약점 진단, 테스트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우선 이제 멀티 앱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앱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앱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상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앱을 어떤 앱, 그, 뭐 게임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APK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앱 플레이어를 추가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이쪽을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4 버전, 5 버전, 7 버전 이렇게 버전별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뭐 정규 버전 같은 경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지가 다운로드 받으면서 여러 가지 플레이어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현재 저희가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잠깐 중단을 시키고요. 자, 중단을 시키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 기능이 있고요. 예, 복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녹스 플레이어 하나 있는 것을 그대로 아래다가 똑같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용량이 약한 1기가 정도 되니까 여기도 용량이 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량도 체크하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볼 것은 여기에 있는 요 백업 기능입니다. 백업 기능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시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백업 기능하고 이제 복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복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별도로 또 멀티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백업 같은 경우는 이 파일, 여기 있던 이미지 파일들을 그냥 파일로 저희가 가지고 싶을 때, 이렇게 백업을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백업을 좀 저장을 하고 싶다. 어떤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꼭그 파트만큼은 또 저장을 하고 싶다. 아니면 증거를 남기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백업을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바탕화면에다가 백업 있고요. 날짜, 그다음에 특정한 일자, 예, 이렇게 이름으로 지정이 되고 mpbk라는 백업 파일로 우리가 생성이 됩니다. 녹스 플레이어 백업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복제가 됐듯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저장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저기죠. 이렇게 하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생성된 거 맞죠?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백업이나 이미지 같은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동작을 더블 클릭을 시키면은 이제 동작이 안 돼요. 요거는 나중에 이 녹스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게 현재 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zip 파일로 압축 해제 파일 있죠? 예, zip 파일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반디집으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VMDK 파일이 있습니다. VMDK 파일 있고요. 저는 VM의 워크스테이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콘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VMDK 파일은 가상 환경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의 그런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확장자 이름이죠. 그래서 요것도 녹스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되어 있고요. 요것을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파일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겠죠. 위에는 이제 설정 파일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1기가짜리 요것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거의 다 이제 만약 악성 코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녹스라는 앱플레이어에다가 저희가 APK 파일을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 APK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하는 모이해킹 관점으로 진단하는 APK 파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메뉴요 APK 파일도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장점은 이렇게 악성 코드 분석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단 항목별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필요할 때는 백업하고 아니면 필요 없을 때는 또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겠죠. 근데 요거에서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설치가 됩니다. 뭐 리소스 파일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XML 파일들도 여러 가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특정 솔루션이나 우리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또 APK 파일이 추가로 또 실행이 되고, 또이 복사하는 여기에서 이제 실행되는 동안에 이러한 관련된 파일들, 뭐 텍스 파일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다음에 뭐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파일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정보들이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분석을 할때 보통 이제 메모리 덤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 메모리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제 후킹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추적을 또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는데, 녹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좀더더 추가적으로 얘를 이미지를 해서 저희들이 가상 이미지 파일로 남겨놓은 거죠. 이미지를 해서 요 이미지 안에 있는 그런 메모리 정보나 파일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분석하고 싶을 때 이제 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VMDK 파일이라는 것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스트링스, 우리가 문자를 검색하는 도구에다가 칼링수에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GS로 저희가 올려진 파일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용량이 상당히 크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받아지면은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가져오면은 VMDK 파일이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저한테 다 받아졌고요. 요것을 이게 똑같이 이제 스트링즈를 이용을 해서 녹스 VMDK 파일을 한번 문자열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많겠죠. 예, 이제 많은 문자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 기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뭔가 특징들이 좀 보여요.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그런 특징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데, 저희가 스트링즈라고 하시고, 그다음 똑같이 그랩, 그 다음에 APK 파일과 관련된 파일들이 혹시나 요 가상 이미지 안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됐었고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APK 파일을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텍스 파일들,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에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에 설치가 되면서 생성되는 그러한 텍스 파일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경로하고 관련된 경로하고 포함이 돼 가지고 어떤 데이터 앱에 컴에 구글조 안드로이드에 이런 베이스 APK 파일들, 원본 파일들이죠. 이런 원본 파일들이 쭉 설치되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기본적으로 하고 난 뒤에 바로 이미지 뜬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또 설치되는 그런 파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인시큐어가 제가 아까 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인시큐어 관련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있는지. 예. 예, 그러면 인시큐어 뱅크하고 관련된,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인시큐어 뱅크 설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뱅크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인시큐어 뱅크하고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인시큐어 뱅크까지 검색하시면은 이제 뭐 완벽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디바 같은 거 저희들이 검색 진단으로 보통 교육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 관련된 것들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설치된 것들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요 말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APK 파일 악성 코드를 만약 여러분들이 분석한다고 했을 때는 저 앱에다가 이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그것들 모든 로고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렇게 이미지화를 해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얘가 실행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APK 파일들을 설치하고 아니면 어떤 리소스 파일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얘가 어떤 파일들을 교체를 할수 있구나 라는 것들도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이 스트링즈 중에서 이 그랩의 정규화 편식을 한 거, 이게 IP 정보들이죠. IP 정보들을 하는 정규화 편식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이 IP 정보들만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HTTP 그랩 그 다음에 HTTP 정보들만 나는 골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 앱에서 동작하는 동안에 참고하는 여러 가지 HTTP 사이트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규화 편식을 쓰고 어떤 정보들을 이제 골라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볼라틸리티가 이제 메모리 분석 도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녹스에서 만들어진 우리가 가상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볼라틸리티 쪽에서는 이 프로파일들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유료하고 무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 뭐 레드라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예, 그것도 아직은 탐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 녹스에서 이렇게 이미지 가상 이미지 만든 거에 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동작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석 도구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쉽게도 그 스트링 정보들, 문자열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우선은 확인을 해서요.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